연방 정부는 조만간 캐나다 전국 슈퍼마켓에서 가격 동결이나 더 많은 할인 혜택, 프라이스 매칭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대 식품 유통업체와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정부는 회견을 통해 5대 식품업계가 1단계로 가격 동결을 약속했다며 향후 수일 또는 수주일에 걸쳐 전국 매장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품목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국 내에 식품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월간 단위로 업계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관행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정보 접근과 식품 가격에 대한 데이터 허브 등을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품업계의 폭리를 지적한 정부가 지난달 5대 식품업체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추수감사절까지 가격 인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요구했는데 이보다 앞서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발표한 식품 가격 대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업계가 항상 가격 할인을 해왔다며 업계가 정부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한 변화는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또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가격 동결은 업계의 관행인 만큼 앞으로 나올 대책도 그다지 새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메트론, 로블루가 자사 브랜드 제품을 동결한다고 밝히자 겨울철 가격 동결은 업계 관행이라며 생색내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소매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업체와 생산자들도 가격 안정화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을스욕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아침 11시 15분쯤 베더스트와 셰퍼드 에비뉴 인근 웰밍턴 에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부인인 50대 여성도 흉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부부는 이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현장에서 77세 남성을 체포해 구금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이 아파트 거주민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수집과 사건 조사를 위해 일부 구간을 통제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최근 들어 회색곰 출몰 소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캘거리 서쪽 피터 로이드 주립공원 인근 고속도로에서 뿔냥대를 쫓는 회색곰이 목격되는 등 최근 인근에서 곰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당국은 웨스트 브래그 크릭 주립 휴양지와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여 당국은 곰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큰 소리를 내고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며 주변에 곰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애완동물은 목줄을 하고 곰 스프레이 사용법을 배우며 쉽게 꺼내도록 소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회색곰에게 숨진 60대 커플은 승인을 받고 캠핑 중에 변을 당했으며 비극적인 참변이라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한 당국은 이번 사례가 수십 년 동안 회색곰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주택 거래가 7% 넘게 떨어졌지만 416 지역의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905 지역의 콘도 거래 건수는 늘었습니다. 또 광역 토론토 대부분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약5% 올랐으나 반대로 416 지역의 콘도 값은 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스요 코어 지역에선 모두 109채가 거래됐습니다. 노스요 코어 이스트에선 단독주택 9채가 평균 238만여 달러에 거래됐으며
한 달 전, 1년 전과 비교해 약 3% 오른 가격입니다. 43채 매매된 콘도의 평균 값은 72만 8천여 달러로 월간 연간 모두 2% 가까이 올랐으며 6채가 팔린 타운하우스 가격은 96만여 달러로 두 자릿수 대가 뚝 떨어졌습니다. 노스요크호 웨스트 지역에선 단독주택 21채의 평균 거래 가격이 199만 5천여 달러로 월간 6%, 연간 16% 오른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콘도는 26채로 지난해보다 7%, 한 달 전보다 1% 상승한 평균 76만 5천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단독과 타운하우스는 평균 가격은 높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6%와 9%씩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노스욕 포함 토론토 전역에서 1,744채가 거래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토론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2,898채가 팔려 11.3% 줄었습니다. 이외 리치몬드 일에선 단독주택이 한 달 전보다 7% 낮은 194만여 달러에 거래됐으며 반면 반단독은 한 달 전보다 17%, 1년 전보다 무려 32% 뛴 139만여 달러에 팔렸습니다. 미시사가에서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가격이 월간 연간 모두 떨어졌지만 반단독과 콘도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전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과 보험,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계약 시기라 학교와 교육 분야에서 크게 늘었고 교통과 운송, 창고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면서 전문가가 예상한 2만 5천 명의 2배가 넘는 6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로 구직자도 동시에 급증하면서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5% 그대로 유지됐으며 앨버타주에서 3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일자리가 급증했습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이 5%를 기록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는 신규 일자리 대다수가 파트타임이라 총 근무 시간에 변동이 없었다며 두 달 연속 고용 강세를 유지했지만 보이는 숫자만큼 고용 시장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인 칠면조는 지난해 기준 신선한 제품 1kg 가격이 평균 6달러 59센트, 한 마리에 약 42달러 84센트였는데 올해 가격은 메트로가 1kg당 9달러 90센트였고 소비스는 7달러 69센트로 올랐습니다. 칠면조 이외 다른 식재료도 가격이 오른 가운데 전문가는 지금이 수확철인 만큼 감자와 사과, 사과파이, 호박 등은 신선하고 저렴한 현지산을 구입하고 당근과 비트 등 뿌리채소도 캐나다산을 구입하는 것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그제 오후엔 버터볼 브랜드 칠면조 가격이 노프리스와 소비스는 파운드당 2달러 49센트로 가장 저렴했고 푸드베이직스는 3달러 29센트, 로블로와 프레스코는 3달러 49센트, 롱고스 3달러 99센트, 메트로는 4달러 49센트였습니다. 한편 고물가에 캐나다인의 구매 습관이 바뀌면서 절반이 영양보다 가격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런 현상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더 높게 나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2달러 투니가 선보였습니다. 20세기 중반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한 명으로 유명한 장폴 리오펠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 주화로 뒤편에 리오펠의 1993년 작품의 일부인 야생 기스 한 쌍이 묘사되고 앞면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2달러 주화는 300만 개 한정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200만 개인 원작에서 보여준 색상을 입혔습니다. 주요 토론토 총영사관이 지난 3일 제4,355주년 개천절과
온주 제42회 한인의 날을 기념해 온주 주의회 의사당에서 국기 개양식을 개최하고 국경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인 김득환 총영사와 조성준 온주 노인 및 장애인복지부 장관, 조성은 온주 교통부 장관 이외에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이 국기 개양식 전과 후 퇴치타 연주와 삼놀이 공연을 선보였고, 개천절 유래와 의미에 관한 홍보용 그림을 제작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5세 크세니아 최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나이아가라에선 나이아가라 폭포 일루미네이션에서 개천절을 계기로 퇴근길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을 표출하며 국경일 행사를 축하했습니다.